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중국 크릴리티사의 두 제품 CR6SE와 엔더3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 스펙을 살펴보면 기계의 크기도 비슷하고 출력 사이즈도 같습니다. CR6SE가 엔더3보다 두 배나 비싼 프린터인데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두 프린터 모두 반조립형 프린터인데요. CR6SE는 나사 6개로 조립이 끝날 정도로 설치가 간단하고 금방 끝났습니다. 반면 엔더3는 X축과 Z축을 조립해야 하고 세팅을 잡는데 처음 3D 프린터를 접한 분이라면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완성된 프린터를 살펴보면 CR6SE는 노즐이 오토 레벨링을 하는 방식이고요. 엔더3는 수동으로 배드 밑에 레버를 돌려 레벨링을 맞춰줍니다. CR6SE 핫엔드 부분의 디자인이 다른데요. 노즐도 기존의 노즐보다는 조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CR6SE는 기본이 탄소 유리 배드이고 엔더3는 일반 배드입니다. 커다란 터치 스크린과 한글로 된 메뉴 제공으로 CR6SE는 사용이 편리했고요. 엔더3는 단순 LCD 화면을 단일 회전 모듈로 메뉴를 조작합니다. TMC 드라이버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 CR6SE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요. 반면 엔더3는 많이 들어본 소음을 냅니다. 엔더3를 사용해봤다면 알텐데요. CR6SE는 벨트 장력을 쉽게 조절할 수 있게 X축과 Y축에 부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벨트가 더 팽팽해집니다. 엔더3에 비어있는 오른쪽 하단 공간에 CR6SE는 서랍을 만들어 각종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기계의 뒷모습에서도 다른 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엔더3의 한쪽에 있던 파워 서플라이는 CR6SE에서 민웰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기계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Z축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Z축이 서로 정확하게 움직이기 위해 위쪽도 벨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엔더3의 단순한 익스트루더와 다르게 필라멘트 감지 센서와 사용성이 편해진 CR6SE 익스트루더 그리고 배드에 전선을 튼튼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밖에 CR6SE는 기본 사이즈의 SD카드를 사용하고 엔더3는 마이크로 SD카드를 사용하는 것, 옆면의 필라멘트 거치대와 상단의 필라멘트 거치대 등이 다른데 단순한 모양에서의 출력물의 퀄리티의 차이는 눈에 띄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가성비로 따지고 여러 대의 프린터가 갖고 싶다면 엔더3가 좋아 보이지만
사용성과 편리성으로 따진다면 CR6SE가 좋아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